오랜만에 들른 친언니 집에서 우리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일입니다. 두 살 배기 딸과 뱃속 아기까지 우리 세 사람은 열차에 올라 임산부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한가한 오후 어린 딸은 몹시 지쳤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맞은편 좌석에서는 할머니 두 분이 불안불안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죠. 얼핏 들어보니 두 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껏 높아진 목청 때문에 잠든 딸이 깰까 노심초사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저리 재미있게 하실까 두 분의 대화가 궁금했습니다. 한껏 거치장을 하신 할머니는 집안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내가 땅이랑 건물이 좀 있지요. 그걸로 자식들 결혼시켰더니 아휴 겨우 20억밖에 안 남지 뭐겠어요. 한눈에 봐도 비싼 옷과 가방을 휘감은 멋쟁이 할머니 옆에는 그 넘치는 자랑을 가만히 듣고만 있는 수수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랑거리가 바닥이 나자 멋쟁이 할머니가 그제야 상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그런데 어디 가오? 저렇게 커다란 보퉁이를 들고서. 조악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건 난초랍니다. 곱게 키워서 배달하고 있지요. 처음엔 그저 화초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좋아하는 일을 해서 손에 돈을 주니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요즘 잘 만난다는 할머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땅도 없지요. 그러니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요. 하지만 몸이 건강하니 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자식을 키운 정성으로 화초를 가꾸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고. 잘 자란 화초를 전해주러 동서남북을 유람하니 이 얼마나 큰 재미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진정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고 할머니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하늘은 제게 재물은 안 줬지만 그 대신 건강한 몸을 줬으니 저는 해문화가 맞지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께서는 자리를 떴지만 그 말씀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을 혹주머니처럼 달고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해준 소박한 할머니의 인생 철학. 할머니가 키우는 화초처럼 그윽하고 진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인생의 날씨가 항상 맑을 수 없습니다. 해 뜨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보라치고 인생도 하늘처럼 종종 변덕을 부리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에 만족하면서 현재를 밝게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